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전쟁의 위험성이 훨씬 고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큰 재난이 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어떤 비상시 대체 요령을 잘 습득하지 못해서 내가 보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우왕좌왕.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전쟁시 사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 도심 이런 데 있으면은 전시에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도시가 그냥 마비돼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냉장고, 또 어떤 가스, 그 다음에 어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마비되니까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대피 요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존 배낭을 쌓는 법을 평상시에 익혀놓아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 수색대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침투훈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산속에서 살아요. 자, 이걸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께 어떤 생존 배낭을 쌓는 법, 아니 생존 배낭에 넣을 순서, 이거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들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왜? 가족들마다 배낭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고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군에서 평상시에 정리정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양말 놓고, 똑같은 자리에 속옷 놓고, 똑같은 자리에 총 놓고, 똑같은 자리에 어떤 물건을 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상시 전력이 다 끊겼다 그러면 눈을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당황치 않고 탁탁탁 저절로 자동적으로 손이 간다는 거죠. 배낭을 쌓기 좋다는 거죠. 막 집어넣으면 되니까, 평상시에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평상시에 뭐 양말, 옷,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 해놓은 사람들이 생존 배낭 쌓는데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순서를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많이 마시는 거지 우리가 공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식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식수를 사다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기에서 받아 드시는 분도 있는데 평상시에 냉장고에 식수가 비치된 게 좋아요. 왜? 그 병째 담기 좋으니까. 그냥 처음에 생존에 가장 먼저 필요한 식수가 1번입니다. 군에서도 어때요? 수통을 반드시 달고 다니죠? 이 1번이에요. 공기 다음에 물입니다. 그리고 식수도, 평상시에, 이제, 정수기에 받아 드시는 분도, 이렇게 여분의 병, 플라스틱 병 같은 데에다 물을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다. 그리고 이 식수는 햇빛을 보지 않는 한 사실은 몇 년이 가도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왜요? 물이 없을 때 어떤 오염된 물질이나 독약물이 탄 물 이런 걸 마시는 것보다 이 식수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평상시에 식수를 냉장고나 어디다 비치해둬라. 그럼 배낭 안에 처음에 들어갈 게 뭡니까? 식수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정말 내가 식수를 비축할 수 없다 이럴 때, 이것은 뭐 여러분이 지금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오염된 데서 물이 절실히 필요한데, 물을 안 마시면 내가 생존의 위협이 당했을 때 어떤 오염된 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물을 먹을 때 급하게 청소할 때는 여러분 집에 있는 락스 있잖아요. 락스를 이렇게 확 부는 게 아니라 어떤 낙엽이나 이런 데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거기에 오염된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깨끗한 식수보단 안 좋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병원군 아니면 오염 물질을 마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일이고 처음에 집에다 정수기가 있어도 어때요? 식수를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병이라든지 보온병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 담아둬라. 그래서 급할지 쌓아둬라 이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존 배낭에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식수입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이에요. 우리가 전 공기, 물, 다음에 음식인데, 우리가 비상시에는 뭐 무거운 뭐 밥솥이라든지 엄청 가스레인지 이런 걸 짊어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른 음식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그 라면 있죠? 라면도 이렇게 5개씩 아니면 6개씩 이렇게 묶어 있는 이런 묶음을 집에다 항상 비치해둬라. 내가 다 먹고 나서 그때서 비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은 항상 비치해둬라. 컵라면 이런 것들. 그러면 어때요? 비상식량이 돼버립니다. 사실 군대에서 비상식량이 뭐예요? 마른 음식이에요. 옛날엔 건빵이었었죠, 건빵. 왜요? 건빵은 오래 두어도,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면은, 이게, 음식으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도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누룽지 말려놓은 거 있죠? 누룽지 바싹 말려놓은 거. 그 다음에, 나물, 햇빛 다 말려놓은 거, 이렇게 뭉쳐놓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잘안 상하는 거. 사탕, 초콜릿, 또 캔에 들어있는 음식. 그 다음에 쌀도 말린 거. 마른 음식을 넣어라. 일단 급하면 어때요? 거기에 잔뜩 넣어갈 수 없으니까 가벼운 라면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 요즘 전쟁 어떤 위험이 고조될 때는 항상 그때만 비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치해둬요. 항상 라면을 사다가 먹은 다음에 비치해놓는다 이러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계속 돌려서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비상식량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평상시에 누룽지가 있으면 그걸 바짝 말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넓혀놓지 말고 깨서 이렇게 두드려서 이 부피를 줄여서 진공적으로 보관해 놓으면은 이것은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쌀이라도 생쌀 있죠? 말린 거. 생쌀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불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냥 먹어야 돼요. 물 다음에 음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했어요. 마른 음식, 라면, 누룽지, 건빵. 그 다음에 나물 말린 거, 사탕, 초콜릿, 캔 음식. 자, 그 다음에 쌀, 마른 쌀. 자, 첫 번째 식수고, 두 번째 음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여름에 가니까 옷을 그냥 반팔 입고 나가면 된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름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얼어서. 우리가 얼어 죽는다는 것이
그냥 0도 이하로 내려가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온도가 36.5도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주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옷도? 내가 보온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얇은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단 여러 겹 얇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때요? 패딩 점퍼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타올. 여러분 타올이 평상시에 세면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추면 덮으면 굉장한 보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신문지. 그 다음에 얇은 담요. 무릎 담요 같은 거 있죠? 왜 짐을 많이 쌀 수 없다 그러면은 담요를 주로 해갖고 부피를 줄여서 식구별로 나눠서 싸는 게 좋습니다. 자, 식구가 많으면 어때요? 담요 하나 갖고 될 수 없죠? 그럼 개인별 배낭을 다 어린 아이까지 다 짊어지면 그 속에 담요 하나나 그 다음에 속옷, 양말 이런 것들 부피가 작은 걸 줄여서 평상시 어때요? 탁탁 접어서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비껴서 만약에 제가 내가 홀로 어떻게 보면 야전에서 산에서 떨어져 있다. 그런데 길을 못 찾아서 어떻게 산에서 비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춥습니다. 산은 이런 여름에도 추워요. 그럼 내가 보온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너무 춥더라.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되도록이면 마른 낙엽이 많은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낙엽을 다 모아요. 그리고 보온하는 거 최대한 어떤 그 이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닐류가 있는 것을 제일 바깥에다 싸고 낙엽을 온통 다 싸서 자기를 다 둘러싸면 굉장히 보온이 됩니다. 이것도 보온 재료예요. 자, 낙엽뿐만 아니라 뭐 갈대라든지 마른 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곧 먼 얘기지만 가까이는 어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여름이라고 얄팍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식수, 음식, 보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런 비상식량 갖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전쟁이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라이터, 요새는 담배 피는 분이 아니면 라이터나 성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왜요? 우리가 현지 조달이라는 게 있죠. 산에서 어떤 나물 같은 걸 캔다고 하고 버섯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 이런 것들을 캐온다고 해도 그 약 먹으면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치하지 독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산에서는. 산에서 따먹을 수 있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5월달 되면은 아카시아가 나오죠. 아카시아 꽃은 먹어도 됩니다. 독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뭐 산초나물이던 무슨 나물 같은 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 어때요? 데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식을 하려면 장기전을 가려면 라이터나 성냥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체할 때 먹을 수 있는 뭐 비상약, 그 다음에 토독약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전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병원을 찾을 수 없어요. 비상시 혼란스러운데 병원은 어디 갑니까? 병원도 다 없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소독약이라도 빨리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 같은 것도 랜턴 같은 것도 큰 것도 필요하지만 큰 걸 넣을 수 없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에다가 작은 것들 우선적으로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큰 거 말고 바로 부탄가스를
끼워서 바로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작은 것들. 왜? 부피를 될 수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배낭을 많이 쌀 수 있습니다. 자, 부탄가스도 오래갑니다. 부탄가스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면도구는 전 그 이후에요. 왜? 우리가 급하면은 나무로 이렇게 이드할 때 처리할 수 있고 어떤 나무 가시 같은 걸 만들어서 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세면도구 하나 정도는 이 작게 비치하는 게 좋습니다. 세면도구에 뭐가 들었어요? 치약, 칫솔, 비누. 뭐 어떤 사람은 샴푸, 작은 거, 린스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아무튼 큰 거보단 작은 걸 여러 명 식구별로 나눠서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비상 대피소 가장 빠른 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면 지하입니다. 이 지하에서 그럼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사실 콘크리트 건물이 보기보단 강해요. 그래서 지하는 그래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 대피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피소가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홍해요. 서울 시내 빌딩이나 이 아파트 지하에는 전부 비상 대피소가 있긴 한데 그런데 가면은 뭐 먹을 게 다 있고 물이 다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임시 거기 가려면은 생존 배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전을 볼 때는 어때요? 내가 평상시 기거할 수 있는 시골,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도심보다는 어떤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골. 요즘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자연인 나오죠? 전쟁시 자연인들이 여기 도심에 있는 분들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도심은 가스 전기 떨어지면은 뭐 고층에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어렵고 식수 구하기도 어렵고 냉장고도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자연인처럼 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골 이런 데는 그 주변에서 어때요? 벌써 된장, 고추장 뭐 어떤 이런 비상식량이 마련됐죠? 자연적으로. 자연인들 보면 어때요? 거기에 나무를 말려놓고 이런 데 가는 것, 친인척이나 아는 분의 이런 데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비상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요즘 안락사 시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대표가 구속되고 그랬는데 비상시에는 최우선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존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 자, 순서를 다시, 여러분, 익혀두십시오. 처음에 식수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라. 식수입니다. 첫 번째 비상배낭에. 두 번째, 음식. 그 중에서 오래갈 음식, 마른 음식. 거기에 얘기했죠? 라면, 누룽지 말린 거, 건빵, 또 나물 말린 거, 바짝 말려야 됩니다. 사탕, 초콜릿, 캔 음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보온할 수 있는 거. 옷을 여름이라고 반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온에 하나 도움이 될 것이 뭐냐면
식구가 있다 하면 보온 재료가 부족하면 어때요? 식구가 펭귄처럼 붙어 자는 겁니다. 땡들러. 최대한. 그래서 체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름에도 동사합니다. 그게 0도로 내려가서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36.5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30도까지 떨어지면 거의 다 동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온. 그것도 가벼운 걸로. 뭐 보온 담요나 양말, 속옷 뭐 이런 것들. 타월도 중요하다. 필요할 때는 신문지도 중요하다. 정 없으면 낙엽도 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때요? 장기전을 갈 때 우리가 야전에 어떤 MT나 캠핑 갈 때 사용하는 라이터나 성냥 이게 필요하다. 왜? 야전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산에 갔는데 밤에 체레도 잡았다 이거야. 비상식량으로. 그럼 그걸 그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시골에 가면 어떤 일급수에 사는 뭐 피라미드나 뭐 그런 물고기가 있죠. 이런 걸 잡았을 때 그냥 급하면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이 화식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라이터나 성냥, 그 다음에 소독약, 랜턴, 또 가스레인지도 부탄가스도 작은 걸로. 부탄가스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면 도구가 이렇게 비축되는 게 좋습니다. 칫솔, 치약, 비누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장기전을 갔을 때 우선 비상 대피소로 피했다가 멀리 피난을 간다 했을 때 여러분 친인척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 시골, 뭐 자연인 이런 분들과 이렇게 같이 살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비상시인데 여러분들이 우왕좌왕 할 거 없지 생존 배낭은 이 순서에서 싸십시오. 그리고 비상시에 전쟁시에도 항상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면 군용 트럭이나 비상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차로 움직인다고 해도 차에 어때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를 기름이 앵꾸가 난 다음에 다 떨어진 다음에 넣는다 그러지 말고 평상시 가득 채워 놓으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사용할 수 있을지. 자, 제가 생존 배낭 쌓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외워두셨다가 비상시 아니면 지금이라도 평상시 가게 가서 이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비치해 놓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누가 지금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라도 해야 되겠더라. 지금 북한에서는 어때요? 자꾸 도발하고 있는데 미사일 띄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닐 거다. 뭐 자꾸 면제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혼란스러울 것 같죠. 하지만 비상시 아니면 전쟁시 급하면 누가 알려줄 겁니까? 자, 알아두는 게 좋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평상시에 머리에 입력해 놨다가 싸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